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대륙고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대륙고기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점차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